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 데드 중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고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둘 다 어떤 걸 하셔도 무방해요. 다 좋은 데드리프트인데 저는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를 한다. 근데 그거 왜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인간이 무거운 거를 들 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듯이 요렇게 안 들잖아요. 요렇게 안 들고 만약에 막 골땡이 같은 거 무거운 거 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 바로 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본능적인 리프팅에는 좀 더 스무 데드리프트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 하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이제 로우바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이제 고관절이 빠지면서 요런 자세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손이 내려가면은 이 자세가 거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랑 어떤 동선 범위나 잘 때는 우리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동시에 한다 치면은 굳이 이런 같은 부위가 자극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가 무게를 지탱하면서 이제 상체가 펴지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인데,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상체는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둘 다 전신 운동이지만은 하체 사용 비율이 컨벤셔널보다 스모 데드리프트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하체랑 묶어서 진행을 할 거면 스모가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체가 펴져 있는 상태니까 요추에 부담이 그렇게 적겠죠. 그래서 요추의 그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저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모 데드리프트 한번 가르쳐 볼게요. 자, 일단은 복폭을 잡아야 돼요. 복폭 잡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발 좀 잡아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이 정강이에 너무 붙었어. 이제 요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리프팅 할 때 여기 무릎에 걸려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문용어로 미드풋이라고 해요.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네, 조금 더 뒤로 가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바벨이 발에 정중앙에 오는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가 이제 가장 좀 더 앞에, 좀 더 앞에. 그래서 바벨이 발 중앙에 오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잡아볼게요. 요 정도 보폭이 편해요? 네, 저 딱 편한 거 잡아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요 발을 잡는 요 위치는 그냥 어깨 넓이 따라서 그대로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자연스럽게 척추 중심 만들면서 앉아볼게요. 그렇죠. 자,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발을 잡고 내려오면서 척추 중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상체로 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하체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려놓고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자,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이 친구는 거의 처음 해보는데, 처음 해본 거 아닌 것 같아요. 꽤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스모 데드리프트가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대퇴 사두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대퇴 사두를 많이 쓰고, 여기 이제 우리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와이드 스쿼트랑 조금 비슷한데, 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정근이라 그러는데 내정근 쪽이 이제 발달이 많이 돼요. 또 그런 거랑 이제 둥근 사용률도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스모 데드리프트로 하시면은 아마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님 오셨다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구독자님들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Just say it. Just say it.